자, 그러면요, 내일장에 대해서는 좀뭘 봐야 될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, 어떻게 보면 각개전투인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나스닥 떨어진 데서 우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고요. 뭐 종목별로는 조금 유사하게 가는 것 같은데,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, 그런 주식시장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, 아무튼 초점은 어디로 맞춰서 좀 봐야 될까요? 어느 쪽 이슈를 봐야 뭐 내일 되죠?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좀 실적 발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좀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일단 뭐장 시작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P&G, 콤캐스트, 일라이 릴리, 아스트라제네카, 뭐 로얄 더치 쉘, 그다음에 아메리칸 타워, 뭐 헤인즈, 코노코필립스, 켈로그 등이 좀 실적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일단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. 그런 경우 이제 실적 발표에서 백신과 관련된 이제 코멘트가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뭐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 이제 셰일 기업들의 전망이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. 일단 뭐 미국 산유량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했지만 사실상 소폭에 좀 그쳤고,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베이커주 시추공소도 좀 증가를 했지만 사실상 한 개기 때문에 한 181개라서 사실 이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거든요. 네, 뭐 일단 7월부터는 좀 산유량 재개에 나서겠다라고 언급했던 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, 그런 서베이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련돼서 향후 미국 산유량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장 마감 후에는 이제 정말 대형 기술주들이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일단 애플이랑 아마존, 알파벳, 페이스북,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, 뭐 포드, 자일링스 등이 좀 실적을 발표할 다 예정이고요. 기술주가 많네요. 네네. 그래서 특히 이제 4대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좀 나와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좀 기업별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,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물류 비용 증가에 따른 좀 피해 여부,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 보이콧 여부, 애플은 아이폰 출시 일정에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이와 더불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제 진행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시간에 거래에서는 장 마감 이후 시간에 거래에서 기술주 좀 봐야 될것 같고, 이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, 앞뒤로 보게 되면은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가 좀 중요한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, 지금 시장에 축이 되고 있는 두 중요한 축, 기술주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, 요거에 대한 반응들 계속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좀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, 이들 기업에서는요. 경제 지표에서 혹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게 있을까요? 일단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, 오늘 밤이죠. 일단 2분기 경제 성장률,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.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랐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좀 코로나, 일부 지역에서 좀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그러한 데서 이제 좀 촉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번 주도 아무래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좀 컨센서스는 집계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 봉쇄에 좀 나섰던 점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시장에서도 사실상 이런 점들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현재 컨센서스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전분기 대비 한30% 이상 위축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면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이제 성장 위축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만약 예상치에 얼마나 부합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만약에 뭐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못한다던가, 그러니까 더큰 폭으로 좀 성장률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될 경우에는 달러의 좀 추가 약세 우려를 좀 높일 수 있고요.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도 좀 높이면서 최근 이제 금가격 상승폭을 다시 또 가파르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따라서 이제 금일 달러, 오늘 이제 발표된 지표에 따라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될 경우에 좀 이러한 점들은 좀 상품 가격에 또 우호적으로 방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사실 뭐 우리는 이번 주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얘기를 했지만,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달러 약세가 아니었나 싶어요. 그러니까 금시장이 막 폭등하고 또 상품시장 자체가 움직이고 있고, 이거는 달러 약세 요인인데, 달러가 상당히 제가 이렇게 안본 사이에 많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좀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유입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 지표에 좀 달러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. 상품시장 계속 강할 것 같아요.
아무래도 뭐 예. 일단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면 대부분의 상품이 사실상 달러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진다라면 뭐 강세를 보일 요인이 되겠지만 네. 사실상 좀 원자재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이 좀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, 그러니까 귀금속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좀 더 가파른 상승을 하겠지만 네. 뭐 경기 회복이 좀 동반이 되어야 되는 산업금속이라든가 뭐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사실상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요인보다는 추가 하락을 좀 막아주는 요인으로 그칠 게 좀 가능성이 높고요. 그중에 뭐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추가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그런 점들이 가시화가 되고 기대에 부응하는 회복 속도로 좀 따라온다면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산업금속 섹터도 한 번쯤은 주목해 볼 수 있는 원자재가 아닌가라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달러의 약세로 해서 다 상품 시장이 다 올랐지만 여기에서 반응할 건 앞으로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도 차별화될 것이다 네. 이러는데 제일 매력적인 것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?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금이라고 좀 보이고요.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붙는다라면 네. 은도 사실상 상대적으로 금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은의 이제 상승폭이 좀 더 클 걸로 보이고요. 만약에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이 또 동반이 된다라면 뭐 구리나 뭐 이런 부분들 그건 진짜네요. 네. 이제 경기 회복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이제 산업재들의 수요도 조금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주식 시장보다 원자재 쪽이 더 관심이 많으세요?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원자재 예, 전망이다 맞아요. 보니까 예, 이쪽 분야시니까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원자재 시장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. 결국은 달러 약세였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달러 약세의 추이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계속 보자라는 부분에서 원자재 얘기도 좀 해보고 또 내일장의 전략으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키움증권 연금 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 펀드,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